SM 엔터테인먼트 보아 아플러들 대규모 고소 예고. 하, 결국은 긁긁긁 하니까 이제 세번 스택 쌓으니까 결국은 고소 엔딩이네. 이거는 보아한테 지랄하면 안 돼. 최근에 얼굴이 달라졌나느니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당연한 증상인데 그때 한번 이렇게 좀 얼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다고 그걸로 이제 조금 긁었나 보네. 보아가 어제 계약 기간 끝나면 은퇴한다는 암시글을 남겼더니 SNS에 모든 사진과 글을 전부 내렸다. SM에서 대응하려는 듯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여초나 이런 데서 건들 수밖에 없다고 봐. 이거는 솔직히 남자들이 아니야. 이게 내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구라가 아니라 진짜 보아 최근 활동만 봐도 사실 남자들 대부분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관심이 없어 보아한테. 맞잖아. 작품 활동 봐봐. 뭐 앨범도 내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20, 30대 남자들이 소비하겠냐? 방송 봐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여기 이제 조연 오유라로 나왔는데 이제 요것도 사실 이제 소비하는 애들이 여초 애들이 좀 많지. 여자애들이 좀 많다고 봐야지. 방송. 거기다 뭐 스트릿맨 파이터, 스트릿 우먼 파이터. 죄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이거 누가 소비해? 댄스 가수 유랑단. 이거 다 누가 소비하냐고. 여자애들이야. 여초애들이지, 여초애들. 남자들은 보통 그냥 뭐 사진이 좀그 사실 이번에 논란된 사진이 요거거든. 얼굴 변천사. 그리고 나보다 한살 누나야. 믿기지 않겠지만 86년생.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전이랑 외모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온 것들 요런 것들만 이제 좀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캡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니들이 아무리 나를 긁고 니들이 아무리 나를 까도 나 보아야. 나 케이팝에 정말 그 여자 아이돌 그 수문장 이효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본 시장 진출을 내가 처음으로 물꼬를 튀었던 그게 나 It's me I'm 보아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올렸어. 올렸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긁 긁 이러면서 이제 계속 비아냥거렸나 보지. 아줌마 알았어요 진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응수를 하는 거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지. 그런 긁히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게뭐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너무 그런 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에너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사실. 반응을 안 해주는 게 최고지. 반응을 안 해주는 게 최고긴 한데, 좀 아무래도 좀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그런 게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반응 많이 한다고? 내가 뭘 반응 많이 해? 뭐, 채팅창에서 막 그런 애들 블랙하고 이런 거? 그거는 사실, 긁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대하기 싫어서야. 내가 긁혀서 화내서 강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상대하기 싫어서. 그런 애들은 채팅 치면은 좀 어그러지잖아 말 그대로. 그 아까 보여줬던 그 찌질이, 찐따, 오타쿠, 뭐 너드, 그 찐따 이거 차이 다섯 가지 그것 중에서 네 가지였나? 그리고 가슴 축소 수술을 결정한 17살 배우 셀레나 고메즈 아니야?
아닌데? 저기 탐 크루즈 딸인가 보네? 아닌가? 14살이라고? 17살. 와. 아, 모던 패밀리 알렉스. 17살인데 가슴이 너무 커갖고 E에서 D로 축소 수술했다고. 미국의 수많은 모던 패밀리 남성 팬들은 분노 중이라고. 아, 그치, 무겁긴 하겠다. 아, 이제 좀 우월한 가슴이다. 어떻게 이런 크기를 가질 수 있지? 발육이 남다르네. 다음 중 진짜로 화난 와이프는? 아, 뭔가 이 특유의 표독스러운 표정 때문에 클릭하기가 싫네. 4번 같은데? 죽음의 4번. 미노이 입장 발표했네? 아유. 진짜, 너무 아쉬워. 난 미노이가 너무 아쉬운 게, 아, 이게 진짜 그 광고 그 단가. 이거 2억 받으면 어떻고, 1억 받으면 어떻고. 3억 받으면 어떻고 4억 받으면 어때? 새 회사 들어가갖고 저 AOMG 들어가갖고 저기 했으면 좀 저 조금만 더 좀 해보지. 자기 몸값을 스스로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광고가 들어왔어. 작년에 어떤 그 광고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4억을 받은 거야.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온 광고도 한 4억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 2억이야. 그러니까는 하기가 싫은 거야. 아니 난 4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자기 최고점 그 광고 단가를 스스로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길 바랬는데 분명히 회사에서는 고지를 했어. 이번 광고 이거 2억짜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갖고 인스타그램 라방 켜갖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팬들 이렇게 그 동정심 이끌어갖고 회사 욕하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수를 두고 회사에서도 사실 팩트는 이렇다 하고 보여줘갖고 너무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야. 다시 품어줬다 그러네. 다시 품어줬다 그래. 쉽지 않지. 예전처럼 가기가 진짜 쉽지 않지. 왜냐면은 조금 아무래도 이미지가 워낙 좋았던 사람들은 확실히 낙차가 커. 세상 물정 모르고 귀엽고 여동생 같고 근데 이제 광고 단가 막 1, 2억 가지고 막 진짜 스트레스 겁나 많이 받고 너무 돈 미세 같은 느낌이니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 뭐 1억이 뭐 2억이 뭐야. 그냥 8천만 원, 5천만 원만 돼도 막 야, 막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런 좋은 광고 물어주는 회사에게 고마워할지 고마워하지는 않고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지언정 거기다가 이제 광고 펑크 내고 졸라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만큼 실망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거지 팬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이미지 메이킹이었나? 뭐 이런 거지. 나? 나였으면 난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지. 아니 작년에 4억 줬는데 왜 이거 2억짜리를 갖고 와갖고 이런 지금 저기를 하냐. 나는 아싸리 얘기하지. 좀 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올해는 활동량도 그렇고 이것도 그냥 대단한 거야. 그래요? 뭐 하죠. 예. 하지 나는. 하지. 예.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훨씬 나아.
그게 맞지 않아? 뭐, 난 지금도 무슨 뭐 공방이나 뭐 광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진짜 거마비밖에 안 줘. 막 50만원, 막 100만원 줘. 그럼 나 안 한다 그래, 나는. 그거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 나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해, 나는. 적어도 내가 원하는 그건 이제 채워져야 나도 하는 거지. 왜냐면 하루를 갔다 통으로 갔다가 나는 그, 저기, 하는 거니까. 그게 맞지. 그리고 사실 뭐, 나 같은 경우 이제 방송에서 상차림 비용도 이렇게 놓잖아. 상차림 비용을 이렇게 딱 놓고, 이거 안 주면 나 컨텐츠 안 해요. 이거 안 주면 나 컨텐츠 안 할 거고, 여러분들 이것도 안 채워주면은, 나 오늘 정말 그 직무유기 할 거고, 나 오늘 정말 저 파업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행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채워주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좀 살겠다 이 말이시. 예. 너무 솔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성적으로 안 쏴도 남의 주머니로 너무나도 대리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대리 이제 그 무료 눈깔인 상태로 이제 생체 뷰봇을 해주면서 거기다가 방송에 1도 도움 안 되는 거지 같은 채팅 막 남발하면서 방송이 잘 굴러가게끔도 못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시청자의 형태로 우리 방송이 그런 관성이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그 소비 아직도 여러분들의 그 소비를 내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이제 내 그릇의 문제지. 여러분들에게 소비를 끌어내는 거는 나의 능력인데 가끔씩 많이 버겁지. 상습 임금 체불자 같은 새끼들이 워낙 많아갖고 재미는 뒤지게 보면서 뭔가 좀 쏘자. 좀 십시일반 하자.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주변에 누군가 쏘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무료로 즐기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제 열받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언정 한 명이서 10개씩만 사도 이게 100, 이게 만 개가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하다가 결국에는 와 진짜 징하다. 코트도 징하고 시청자들도 징하다. 안 되겠다. 오늘은 내 주머니로 방송을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지갑 딱 열어가지고 이제 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면서 방송 이끌어주는 그런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개동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라고 봐야지. 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날 일부러 매기는 거지. 일부러 긁는 거. 아,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방송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가 천 원 한 푼 쏘지 않으면서 끝까지 저렇게 이제 그 사람 매기려고 일부러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 이제 때려 죽일 짓인데 나는 인생은 카르마라고 봐. 저런 식으로 이제 막 긁어가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10원 한 푼도 쏘지 않으려고. 전 그래서 참 무료로 보는 코트님 방송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언젠가는 벼락을 쳐맞건, 아니면은 집 밖에 나갔는데 바나나 밟고 대가리부터 자빠지건, 후두부부터, 땅바닥에 쳐봤건, 무슨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봐. 왜냐면은 너무 배품이 없으니까. 악담해야 돼. 악담할 거고 뭐 난 더 할 거야. 언젠가는 불행이 온다. 저주할게. 미안하지만 진짜 저주할게. 왜냐? 당신들은 천 원도 안 쏘잖아. 그거는 진짜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니야.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해야지. 사람이 못해도 천 원은 쓸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것조차도 안 쏘면서 지금 낄낄거리지. 언젠가는 큰 고통에 시달릴 거야. 그때 난 집에서 앉아서 계속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을게. 알겠지? 아주 저주 퍼부어줄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10개씩이라도 싸서 팬가입을 해라. 그게 인간 되는 길이다. 정말 진지하게. 뭔 말인지 알겠지? 뭐 하면 쏠게요. 뭐 하면 쏠게요. 눈물의 여왕 발표님 예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딱 말할게.
그냥 쏘지 마. 쏘지 말고 네 하는 일도 안 되길 바래. 생각 고맙습니다. 나누는 게 있으면 돌아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뭔가 행동이 없다. 그럼 그때는 그냥 내가 화나서 그냥 한 명씩 이렇게 강퇴, 블랙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어? 나는 속이 불타는데 재밌지? 강퇴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더 긁어봐. 더 긁어봐. 채팅도 못하게 그냥 내보내줄 테니까. 아니, 내 방송이니까 내 마음이야. 들어가.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방송? 진짜, 오늘? 몰라, 갈 때까지 가보자. 3일 쉬었기 때문에. 보충 수업 한다고 생각하지. 맘 중에 맘. 맘 중에 맘. 옷도 맘 근황. 이분은 진짜. 빵이 뭐지? 아. 순대맛 목행디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난 진짜 맘 중에 맘이라고 생각한다. 캣맘도 있고, 여러 맘들이 있잖아. 맘 중에 맘은 옷도 맘이지. 빅맘도 있고, 캣맘도 있고, 여러 맘들이 있는데, 맘 중에 맘은 옷도 맘이다. 아빠 어디가 성동일 딸, 최신 근황. 귀엽더라. 무용하는구나. 현대무용. 이거 세계 뭐라고 불렸는지 알면 고향 유추 가능. 요거는 달고나라고 했는데 달고나? 달고나 뽑기라고도 했는데 달고나라 그랬던 것 같은데? 뽑기 달고나 요거 이제 봉봉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봉봉이라고 했어. 봉봉 네, 딱 얘기해 줄게. 이제 이사 많이 가본 입장으로 네, 전남 전북 서울 김포 인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전남에서는 봉봉 전북 외 타지역 방방 방방 봉봉 뽕뽕 나이 먹고 나서는 트램블린 나이 먹고 나서는 이제 트램블린이라고 불러. 트램블린. 경남은 콩콩이라고 그랬어. 경남은 콩콩이라 그랬다고? 네. 근데 왜 낄라 그래? 경남이? 어? 예? 경남이 어딜 껴? 오케이. 요거는 이제 그 대댄지 엎어라 뒤집어라. 근데 이제 전라남도는 뭐라 그랬냐? 형네도 탁상시계로 알람 맞춰서 이름 불러서 내려오라고 했었어. 쓸만호 되면 된대로 스마치 내놓기. 그냥 어감이 너무 족같지. 어감이 최악이야. 엎어라 뒤집어라 대댄지는 뭔가 입에 착착 붙거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거 어감이 하나도 입에 안 붙어. 어떻게 하나 알려줘? 쓸만호 되면 된 대로 스마트 내놓기 이렇게. 이게 전라남도야. 목포라는데요. 목포 여기 정리글이 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해결되네. 전국팔도가 다 다르네. 전국팔도가 다 달라? 이거 들으면 사람들 그냥 좋아 죽어. 슬마노 이거 들으면 수도권 대댄치 댄치의 후라시 엎어라 뒤집어라 하늘과 땅 엎어라 뒤퍼라 쫄린 대로 먹자 쫄려도 모른다 엎어라 뒤집어라 가위바위보 엎어라 뒤집어다 뒤집어지도 모른다 똥수간에 애기 낳기 앞비 엎어라 뒤쳐라 찌글러도 말 못해 아가리에 똥 쳐넣기 양평이 진짜 기괴하다. 양평이 진짜 리얼 제일 기괴하다. 찌글러도 말 못해 아가리에 똥 쳐넣기? 야, 양평 애들 살벌하네. 그냥 어감 존노잼. 이거 어감 진짜 십노잼. 노잼 중에 노잼, 양평. 개쓰레기. 어감 봐. 엎어라 뒤집어라 찌글러도 말 못해 아가리에 똥 쳐넣기 북한 애들도 이렇게 안 하겠다. 지역 내에 있는 그 다 다르구나 이게. 철원 뒤집어 엎어 찌글러도 말 못해 엎어 튀기 먹을까 찌글러도 말 못해 찌글러도 말 못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양평이랑 가깝거든 여기가 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부권 서울에서 이제 서쪽은 양평부터 해갖고는 다 찌글러도 말 못해를 하네. 대전 우에시다리 찌단 말없기 얘네 좀 센데? 빡센데? 엎어라 젖혀라 못살아도 살기 금반지 억천개 편 들어주세요 못들어도 들어주기 똥 빨아먹기 엎어라 젖혀라 일러도 모른다 쫄려도 모른다 앞쳐 뒤쳐 앞쳐 뒤쳐 영남 살림없다 말없다 울으면 돼요 편편 편을 뽑자 새치 윗뚜껑 대댄지 젠디 댄지씨 오렌지씨 되는대로 먹자 성내기 없다 뺀다 뺀다 또 뺀다 편먹기 합시다 하늘 땅 탐탐해요 탓탓 와 김천 초돌았다. 김천은 김천의 어감은 그냥 진짜 관종. 우리가 김천이 김천은 뭔가 느낌이 그거야. 우리가 사실 김천 부분에 이제 영남권 그 경남권이라 그러나? 김천 뭐 옆에 뭐 마산 창원 김천 마창김 맞나? 마창진. 진해 경주 이런 데 딱 놓고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김천은 너무 뭔가 도시력이 약해. 그러니까 뭔가 좀 파워가 약해. 김천은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엄청 굴려갖고 만들어낸 구호야 이게. 우리가 대댄지를 제일 기괴하게 한번 외쳐보자. 그게 바로 김천이야. 탐탐해요 탐탐해요 다듬태이 억하는데 뭐 있어 전락하나 뭐라 이거 쌌나 이거는 그냥 진짜 1등 먹고 싶은 거야. 김천은 1등 먹고 싶은 거야 이걸로. 다른 데는 뭐 그냥 그럭저럭. 저 호남 지역 나왔다. 편뽑기 장기 세요 알코올 세요 으라으라 얘야 된 대로 먹기 엎어라 뒤집어라 편 먹고 먹기 먹는 대로 먹기 삐치는 빼기 니까짓 게 뭐냐 이거 다 좋다. 나 너무 운율이 좋다. 편 먹기 먹는 대로 먹기 삐치는 빼기 니까짓 게 뭐냐 맞잖아. 이 전남 거는 다 괜찮아 봅니까. 호남 지역 편 뽑기 장기 세요 알코올 세요 나쁘지 않아. 입에 좀 붙어. 고향 나왔다고 신났다고 하는데 김천보다 나 탐탐해요 다듬다듬태이 억하는데 뭐 있어 전락하나 뭐라 이거 쌌나
이거는 거의 그냥 진짜 외계어야. 야, 이걸로 내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맞잖아. 이건 주술에 가까워. 이거 거의 진짜 그거야. 그 어? 주술에 가까워. 주술에. 이거는 거의 뭐 소환시키는 거야. 부두술이야, 부두술. 탐탐해요. 타담타담 됐지는. 살다 살다 처음 듣네. 근데 이건 운율이 괜찮잖아. 편 먹고 먹기, 먹는 대로 먹기, 빛이 난 빼기, 니까지 게 뭐냐. 쓸만호, 되는 된 대로 스마치 내놓기. 와, 난 목포가 가장 기괴한 줄 알았는데 김천은 진짜 넘사다. 김천 우승. 편짜기 소라이 미치 미치개미 똥꼬 빨아먹었더니 맛이 없더라. 제주도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모르기 이번엔 진짜 못 먹어도 소용없기. 오, 너무 좋은데? 제주도 의외로 얌전하다. 제주도 의외로 얌전함.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모르기 이번엔 진짜 못 먹어도 소용없기. 리듬이 맞아요, 이게?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대댄지 이 정도지 그냥. 논문이네, 논문. 현재 지읒됐다는 국내 스트리밍 업계 근황. 멜론 유튜브에 뭐 찌발린 거 한참 되지 않았나?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멜론이 유튜브에 찌발린 거는 당연한 결과지. 유튜브 매직이 가격 올리고 1위 자리 다시 먹었다가 또 뺏겼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진짜 한번 저 그 한번 세려 맞아야 돼. EU에 한번 세려 맞아야 된다니까. 이 새끼들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 저 그 망 중립성 어기고 과다한 그 통신 사용료 부과한다고 쳐도 지네들이 우리나라 법에 다 맞게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보다 더 비싸게 받아 처먹는 게 맞아? 이유에서 한번 뚜값 해야 돼. 새끼들 얼마를 받아쳐? 지금 14,000원인가 그러지 않아? 너무 비싸. 자꾸 그런 식으로 올리면 명예 아르헨티나인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명예 인디아가 되거나 인디안이 되거나. 명예 튀르키예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맞지. 이중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 빨리 합당한 가격책을 지금 가지고 와야 돼. 8,900원이면은 낼 의향 있어. 쭉 낼 의향 있어. 8,900원 정도면. 아니 근데 VPN까지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양심을 지디겨버리고 싶지 않아. VPN 쓰는 새끼들 특. 아, VPN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VPN으로 이제 명예 튀르키예인이 된다 이거지. 그거는 인정인데 뭐 광고 어드밴스니 뭐니 이런 거 쓰는 새끼들 특. 누누TV 애청자임. 그렇게까지 양심을
지디겨 버리고 싶지는 않아. VPN으로 이제 가입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아, VPN으로 유튜브 뮤직이 아직까지 된다고? 야,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쓰고 싶나?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요즘은 TV 위키라고? TV 위키가 뭐야? 아, 누누TV 2탄이 나왔어? 너 사회성 개 떨어지네. 그런 거 알아서 쓰면 니 혼자 쓰지. 왜 그거를 또 어디 가서 자랑하듯이 나 이만큼 넷플릭스 돈 낭비 안 했다. 나 대단하지. 어디 카카오톡 오픈톡 거지방에나 출연할 법한 그런 거지. 품바짓을 해놓고 자랑스럽게 채팅창에다가 아 요즘은 TV 위키가 대세죠 이러고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미안함을 좀 가져라. 그 품바지 대놓고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좀 아니야 그거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알아도 그냥 너만 써야지. 인스타에서 93% 반대가 나온 참신한 주제. 장 봐오면 씻어 넣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약간 호들갑 같은데? 근데 우리가 택배 온 거 있잖아. 택배 온 거는 현관에서 뜯어갖고 가져오는 거 개추. 진짜 집에 공업용 커터칼 같은 거 하나 사다 놓으면 좋긴 해. 다이소에서 파는 거 그런 거 하나 사다가 가지고 오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밥 먹는 식탁 위에다가 저 박스 올려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까갖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더럽고 현관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최고긴 해. 조금 귀찮더라도. 근데 이건 좀 과하긴 하지. 과하지. 하나 빠졌다.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본성이 튀어나와. 매워도 너무 매운 일본의 Z세대 사이에서 유행 중인 단어. 이거 그림으로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살아도 결국 건져가는 건 일도 없다 뭐 이런 거지. 도쿄에 사나? 그러면 인정인데. 부동산 미쳤잖아 거기. M생 란도셀 우버이츠 배달원을 비한. 아 M생 란도셀 일본 초딩들이나 메고 다니는 가방, 란도셀. 넘어져서 머가리 깨지지 말라고 안전을 위해 저렇게 생긴 가방을 맨다고 한다고. 카타오야팡. 편부모빵. 편부모 가정집에 놀러가면 있을 것 같은 똥빵 말하는 거구나. 아, 똥빵. 이게 똥빵 맞지, 똥빵. 편의점 똥빵.
그냥 뭐 삼립 같은 데서 막 만든 빵 있잖아. 저가형 빵. 그걸 보고 똥빵이라 그래. 크림빵 같은 거 있잖아. 어디 뭐 무슨 뭐 저 땅콩잼 발라놨다 그러는데 땅콩잼 쥐존만큼 발라놓고 그냥 푸석푸석한 똥빵 있잖아. 그걸 보고 이제 똥빵이라 그러지. 근데 이제 편부모빵이래. 집구석 거지같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편부모 집에서나 먹는 저가형 빵이라 이거지. 일본도 좀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저열하고 편협하구나. 실망인데 일본? 내가 알던 황본이 아니었어. 저열한데. 벌레 맨맥이게 땅콩을 벌레 맨키로 만들어놨네. 95년생. 벤츠 CLS 350. 차량 대금, 이전비, 여유금까지 해드렸습니다. 8등급에 95년생. 캐피탈 부결되시고 한도가 안 나오는 곳이 많았는데 굉장히 힘들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계약 완료시켰습니다. 와, 보험료랑 뭐 얼마 나왔을라나?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4개월 만에 보배드리맹. 빠르게 4개월 만에 보배드리맹이래. 영정사진 시계 찍었네. 아 근데 진짜 근데 저런 차 타면 꼬셔져 여자가? 이런 차를 타고 어딜 가야 여자를 꼬실 수 있나? 처음 보는 여자를 꼬실 수 있다고? 이 차로?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은? 못 꼬셔? 아 이 차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타면 돼? 뭐 정도 타야 여자들이 껌뻑 죽나? 아, 4C. 4C 타야 돼, 4C? 4C 정도 타고 다니면은, 아,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근데? 아벤타도르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 아, 딱 봐도 양아치 새끼네. 약간 이런 느낌 들 것 같은데? 좀 정숙하니 약간 BMW i7 정도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요 정도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BMW i7 정도?
아, 요거 약간 내 드림카야. 너무 이뻐갖고 아직까지도 눈에 아른거린다. 약간 마이바흐 약간 그 롤스 느낌도 좀 나고 실제로는 개 이뻐 이거. 요 정도는 딱 타고 어딜 가야 되나? 요거 타고 어딜 가야 여자를 고실 수 있어? 탁골공원 가서 할매들 꼬시라고? 을왕리 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전기차 끝판왕이래 얘가. 뒤에가 훨씬 이쁜데 얘는. 고윤정. 싱크로율 82%. 성균관 대 카리나? 에? 근데 이제 스스로 카리나를 호소한 게 아니라 약간 그 저 누구냐 크리스찬 퍼킹 크리스찬 부른 사람 지올팡 마냥 사람들이 하도 이제 천재 막 이러니까 천재 호소인이 돼버린 거지 스스로. 나는 카리나 닮았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라고 봐야지. 예. 억울하겠다. 아, 일부러 카리나를 조금씩 따라 해가지고 카리나 닮은 거로 유명해진 거라고? 아, 그러면은 그 크레딧을 스스로 가져간 거네? 아, 그러면 좀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 조금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약간 민서공이 같은 느낌이네.
민서공이 그 친구는 지금 뭐 사기 전과 생겼다 그러던데. 민서공이 오랜만에 민서공이 민서공이 근황 결국 최종 테크트리를 탔는데 성형으로 지금 엄청 잘 된 거지. 이 정도면 진짜 솔직히 이제 옛날에 민서공이가 아닌 거지. 이제 좀 박보검이 보인다. 박보검 플러스 그 저기 누구냐 남자 연예인 중에 저 그 여자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던 그 남자 그 배우 있는데 그 느낌 좀 나는데. 아 누구였더라? 안재현 님이요? 아니야. 먹보형에 나오는 사람. 김선호. 아, 김선호. 김선호가 마스크가 딱 약간 요런 느낌이지. 지금 이제 그 박보검보다는 김선호 같은 느낌이 좀 있네. 약간 지금 민소공이가 김선호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아? 박보검은 좀 그렇고 김선호 느낌이 상당히 나네. 느낌 있잖아, 그지? 내가 잘 본다고. 내가 예전에 성형외과 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얼굴 보면 딱 안다고. 그 사기 뭐 했다는 그건 뭐야? 그거 글이 삭제된 거 보니까 헛소문이었나? 민서공이 사기 나오네. 그래.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라고. 현재 영국에 이제 생활하고 있다. 무슨 사기를 쳤나? 아니야, 이건 유튜브로 보니까 훨씬 나. 14일 한 온라인에는 민서공이의 근황이 담긴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고 설명했다. A씨가 민서공이에게 입은 피해액은 약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키트 외국에서 생활 중이다. 것으로 추정되오니 지인들은 돈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활동 잘하고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있었네요 저한테. 오. 네. 박보검이 되고 싶었던 남자. 박보검입니다. 세뇌 교육을 1년 반 동안 했더니 그렇게 보인다. 실제로 박보검 씨 만나보신 적도 있나요?
박보검 씨, 아 민서봉이 네? 씨에 대해서 좀 궁금한. 네. 부럽기도 하고 떨리고. 지금 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사귀는 확실한 거야 뭐야? 카더라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로 벌금형을 받은 거지? 1억 430만 원. 어우, 큰데? 1억 430만 원. 벌금은 150만 원. 벌금 150만 원. 아, 모델 일을 이제 저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 어휴, 1억을 넘게. 아무튼 뭐 연예인 닮은 걸로 이렇게 호소하는 호소인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불러낸 거면은 이게 진짜 그 크레딧을 스스로 가져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좀 두드려 맞을 준비도 해야 돼. 크레딧을 스스로 가져가지 않은 거면 억울하진 않지. 난 진짜 그래서 그 지올팍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 사람들이 천재 호소인이라고 존나 이름 붙여줬잖아. 사실 자기는 천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천재인 척 한 적도 없고. 근데 어느새 천재 호소인이 돼갖고 내 쇼츠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서 막 바이럴 한다고 하면서 막 엄청 욕먹고 그랬잖아. 억울하지 그러면.